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6일 목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유정입니다. 설 연휴를 보내고 이제는 온전히 일상에 복귀하셨을 텐데요. 사실 지난주에는 이러한 긴 설 연휴를 앞두고 기대감도 있었지만 이 설 연휴 이후 시장 상황에 대한 염려감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첫 시작이 어떠할까 많이들 궁금하셨을 텐데요. 어제 그 첫 시작, 첫 시장을 열어보니 순조롭게 출발을 해줬습니다. 다소 훈풍이 불어왔는데요.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로 인해서 양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출발을 해줬습니다. 특히나 이 12월 첫째 주 이후로 코스피 지수 2420선을 돌아주면서 좀 희망찬 출발을 해준 지난 시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줄지 저희 방송과 함께 추후에 좀 확인을 해보시겠고요. 그리고 전일 미국 시장은 다소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장 초반에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올해 전망치를 크게 내려잡으면서 기술주 중심의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줬는데요. 그래도 장중에는 이 긴축 둔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상승폭을 크게 좀 줄여나가줬습니다. 이 덕분에 다우지수는 이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해주면서 3대 지수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을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의 영향 으로 우리 지수도 상승세 흐름 지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0.19% 상승하면서 2433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36% 상승하면서 735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하루는 또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내 포트와 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해 주시면 됩니다.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신다면요. 번호 02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조금 더 자유롭게 참여 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 소통의 창구 노란톡방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오늘도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출발해보겠습니다. 이정수 전문가님께서 시장부터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은 별로 빠지질 않았습니다. 빠지긴 빠졌는데 거의 조금 빠졌다가 지금 들어올린, 이거 막판에 다 들어올렸죠? 그래서 미국 시장은 크게 안 떨어지겠다라는 일단 그런 의지를 보여줬고 우리나라 시장도 2,400을 안착한 이후에서 상당히 견고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들이 문제예요. 자, 한번 코스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보면은 마이너스 아닙니다. 플러스예요. 지금 플러스로 0.27% 플러스로 되어 있고 2,400은 안착되어 있고 그럼 이런 상황에서 뭐가 나오냐면 종목들이 무너지거나 떨어지질 않습니다. 땅굴 파고 있는 종목들 한번 찾아보세요. 있는지. 찾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계속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종목들 한 50개 찾으면 떨어지는 거 한 개 정도 찾을 수 있을까 말까 할 정도.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 전체 다 해봤자 열심히 찾아봤자 뭐 100개 못 찾을 거예요. 정말 어렵습니다. 떨어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떨어지고 급락하고 계속 땅굴 파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최저점으로 내려가면서 계속, 그러니까 작년과 같이 계속 떨어지는 종목들 찾으려면 정말 다 뒤져봐도 50개 이상 찾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반대로 막 급등하고 막 계속 올라가고 하는 종목들 50개 찾는 건 너무도 쉬워요. 오늘도 보면은 통신형 미주들 죄다 강하고요. 그다음에 어제도 강했던 로봇 관련주 또 순환매 나오면서 오늘은 유진 로봇이라든지 지금 로봇 관련주 몇몇 종목들 계속 튀고 있는데 그리고 비철금속도 강하지만 오늘 도시가스 관련주들이 갑자기 급등을 합니다. 대성에너지서부터 갑자기 급등을 하고 GSE도 갑자기 급등을 하고 이번 설날 때 다들 그 가스 고지서를 받고 다들 놀랐다라 그러죠. 왜냐면 다들 두 배 가까이 올랐다고 뭐 최소 40%에서 많게는 뭐 두 배, 세 배 고지서가 많이 물론 많이 써서 그런 것도 있지만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너무 많이 올라가갖고 다들 깜짝 놀랐다라는 게 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많이들 얘기들 하고 있는 중론인데
여러분들도 집에 가스 가격이 못해도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 이게 다들 늘긴 늘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제는 안 움직이길래 그런가 보다 했는데 오늘은 갑자기 바닥에 있다가 다 튀는데 그래서 오늘은 가스 관련주를 하나, 에너지 관련주를 하나 오늘 표적 종목 갖고 왔거든요. 이따가 단타로 공략하면 되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특징이 급락이 없어요, 종목들이. 바닥에 있다가 튀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땅굴 파는 게 없다라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다시 또 시장을 보면은 시장도 2,400을 일단 돌파를 한 상태에서 계속 박스권으로 만들어지니까 2,500을 돌파할지도 모르는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지금 코스닥 시장도 그러니까 올라탔어요. 그러니까 작년의 흐름을 벗어난 겁니다. 작년의 하락 트렌드를 이미 벗겨냈고 박스권으로는 돌아섰고 제가 이렇게 될 거라고 11월 달서부터 석 달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2월 달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박스권이면 박스권이지 이렇게 급락하면서 땅굴 파는 차트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 눌려도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왜냐면 빠진 게 크니까 빠진 게 크게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박스권에 돼 있고 수급은 계속 개인들이 팔고만 있고 오늘도 지금 시장은 올라가는데 개인들은 강하게 들어오질 못합니다. 작년에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돈이 왜 이렇게 많은가 할 정도로 심심하면은 막 5천억, 6천억 맨날 샀거든요, 작년에. 심심할 때마다 사는 게 5천, 6천억이고 또 많이 산다 그러면 1조 가까이도 사고 그랬어요, 하루 만에. 그랬던 개인 투자자들인데 하도 작년에 돈을 하도 많이 깨먹어갖고 이제 돈이 없는지 사질 못해요. 요즘에는 6천억, 7천억, 8천억 들어오는 거 보기가 어렵습니다. 작년에 되게 흔했거든요. 근데 못 사요, 요즘에서는. 일단 겁도 많이 먹었고 일단 작년에 하도 많이 깨져가지고 지금 이제 손절하기 바빠갖고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어쨌든 시장을 봤을 때서는 지금은 박스권에 지금 갇혀져 있는 상황이라서 순환매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로봇 관련주라든지 오늘 헬스케어 관련주도 강하고 그런데 도시가스 관련주, 뭐 에너지 관련주, 뭐 로봇 관련주, 통신장비 관련주, 오늘 비철금속 이런 쪽으로 지금 순환매가 나오는데 계속 바닥주에 있는 쪽에서 계속 순환매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낙폭과제 종목들, 패턴주들 모두 다 괜찮은데 이게 이슈가 달라붙어서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도 충분히 도시가스 관련주 움직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꼼짝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움직이잖아요.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 타이밍에서 잘 안 움직여주는 게 또 타이밍이에요, 지금.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쯤이면 되겠지 하면 안 움직여요. 근데 바닥에 있는 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움직이기는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에서 이제 승부를 봐야 되는데 어쨌든 많이 떠있는 종목들에서 공략하면은 또 이게 또 올라갔다 또 조정받음이 로봇 관련주 얘기하는 거 너무 많이 올라갔죠? 안 올라간 거를 순환매를 공략하는 거는 저도 오케이 하는데 많이 올라갔던 거를 잘못 공략을 하면은 눌릴 때도 많이 올라갔으니까 바닥에서 100% 올라갔으면 1, 20% 떨어지는 거 왜 안 됩니까? 그렇죠? 바닥에 100%나 올라갔는데 2, 30% 떨어지면 나 죽겠네 하는 사람들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니까 지금은 순환매를 공략을 해서 로봇 관련주 하고 싶어도 인공지능 로봇 관련주, 챗봇 관련주들 또 순환하면은 또 바닥에 있는 애들 뭐 여기저기로 또 이게 또 테마가 또 옮겨붙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쪽을 공략을 해야지 이미 올라가 있는 쪽을 또 불나방처럼 또 쫓아가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은 순환매, 낙폭과대 이런 종목들 위주로 공략만 해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종목들이 땅굴 파고 계속 떨어지는 그런 두더지 패턴들은 더 이상은 안 나옵니다. 바닥에 있다가 튀기나 하지.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 2,400선 안착 이후에 다소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2,43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락하는 종목보다는 오히려 대부분 상승하는 종목들로 많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 가운데 박스권 장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로봇, 에너지, 도시가스 관련주, 비철금속 위주의 순환매가 보여집니다. 이러한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이 상승을 해줄지, 어떠한 종목에 집중하면 좋을지는 저희 방송과 함께 확인해 나가시면 더욱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종목 상담으로 이어갑니다.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신다면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에 앞서서요. 여러분들이 오늘 시장 안에서 조금 더 주목하시면 좋을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먼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레몽레인 표적 종목으로 만나봤는데요. 2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해 줬습니다. 화요일에 삼화 네트워크스 3,470원에 매수가에서 3.5% 수익률 달성을 해줬고요. 수요일에 만나본 표적 종목 NHN 벅지였습니다. 목요일에 만나본 키다리 스튜디오 역시나 13,300원에 매수가에서 5%가 넘는 수익률 만나보면서 지난주에도 단단한 수익률을 기록해 줬고요.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이번 주 표적 종목도 이어서 확인해 보시면요. 휴장 이후에 어제 만나본 표적 종목 자이언트 스텝 22,550원의 매수가에서 0.9% 수익률 달성을 해주면서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533.9%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오늘의 표적 종목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은요. 대성산업입니다. 매수가와 매매 전략은 잠시 후에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대성산업입니다. 대성에너지, 뭐 GSE, 지금 가스 관련주들, 에너지 관련주 급등을 하니까 그래서 대성산업도 과거에 이제 가스 관련주 해가지고 섹터에 있었던 종목이라 오늘 천냥봉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바닥에 있다가 천냥봉이 뜨면 적당히 조정 받을 때에서 싸게만 사면은 웬만하면 다 움직여요. 웬만하면. 그래서 지금 뭐 웬만하면 모든 섹터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성산업도 이미 벌써 움직인 애들이 먼저 갔으니까 어느 정도 쫓아갈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은 강한 섹터에서 많이 떠 있는 게 아니고 순환매를 공략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공략하면 되거든요. 지금 로봇 관련주들 유진 로봇 같은 경우도 어제 그저께까지는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갔는데 오늘 급등이 나오죠. 이게 다 순환매란 말이에요. 먼저 올라갔던 뭐 솔트룩스라든지 아니면은 셀바스 AI 같은 경우 벌써 바닥에서 50%에서 거의 200% 가까이 올라갔죠. 걔네들은. 이미 벌써 많이 올라간 애들은 어쩔 수 없어도 그렇게 안 올라간 애들을 공략하다 보면은 지금 장은 무너지는 장이 아니고 계속 박스권에서 순환매가 나온 장이니까 순환매가 뭡니까? 키를 맞추는 거거든요. 먼저 200% 올라간 애들은 이제 그만 가도 돼요. 걔네들은 많이 올라갔으니까. 안 올라간 애들이 200%는 아니더라도 10%든 20%든 쫓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키 맞추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지수도 코스피 코스닥 보면은 무너지고 있는 차트가 아니고 계속 버티면서 뭔가 올라가요. 지금 보면 그렇죠. 뭔가 올라 오늘 어제도 코스닥 종목들이 1,100개 가까이가 올라갔는데 오늘도 아침에서 948개나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는 계속 순환하면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어제 화장품주들도 눌렸다가 오늘 다시 움직이고 어제 강했던 게임주 오늘도 또 움직이고 근데 어제 움직였던 게임주에서 오늘은 또 뭐가 순환합니까? 보면은 아프리카 TV라든지 드래곤플라이라든지 다른 데도 순환하듯이 계속 순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성산업이 그 순환매에 또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는 종목이라서 그래서 오늘은 그쪽 종목을 얘기한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전일 있었던 표적 종목 자이언트 스텝을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금 엔터주의 흐름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주의 뜻 자체가 오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엔터 게임주, 그다음에 영상 콘텐츠, 방송, 뭐 기획사 뭐 이런 종목들을 다 엔터주라 그러는데 자이언트 스텝 아침에서는 잠깐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밀렸지만 이거 냅두면 알아서 올라갑니다. 지금 시장의 특징이 그거예요. 작년 장하고 틀린 장입니다. 작년에서는 냅두면 어떻게 됐어요? 계속 떨어지는 장이었죠. 지금 장은 상승장은 아니기 때문에 냅두면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계속 들어주는 그러니까 더 이상은 밑으로 안 떨어져요. 더 이상은 밑으로 안 떨어지고 조금씩 어쨌든 올라가면서 25,000원 뭐 30,000원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그러지 내려가려고 하는 지금 시장이 아닙니다. 다 그래요. 지금 종목들이 얘뿐만 아니라 다른 차트들 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아침에 올라갔다가 밀려가지고 속상한 사람들은 그냥 냅두면 됩니다. 지금은 바닥인 종목들이 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요거는 이제 그 메타버스 관련주 그다음에 영상 콘텐츠 이렇게 해갖고 그 특수효과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관련된 이제 종목인데 어차피 엔터주들은 뭐 게임주도 순환하니까 그래서 게임주도 잠깐 보면 아프리카 TV 얘도 바닥에 있다가 오늘 갑자기 튀죠. 이게 순환매예요. 그리고 드래곤플라이 지금 바닥에 있다가 지금 움직이죠. 오늘 5% 5.6% 작은 거 아니죠. 지금 바닥에 종목들이 이렇게 튀기도 하고 어제 움직였던 이제 네오위즈 같은 경우는 오늘도 또 가고 얘네가 고점을 뚫어버렸죠. 어제 고점을 뚫은 겁니다. 이게 어제 이게 이제 이때가 이제 설날 전이었나요? 설날 전에까지만 하더라도 전고점을 돌파를 할까 말까 그렇게 고민했던 종목인데 어제 아주 그냥 시원스럽게 돌파를 하고
네오위즈 넷게임즈인가 보네요. 넷게임즈 네오위즈 홀딩스인가? 네오위즈 홀딩스. 이거 말고 게임즈가 하나 또 있었는데 넷오이즈 넥슨 게임즈군요. 넥슨 게임즈. 넥슨 게임즈.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흐름들이 다 이와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바닥에 있다? 그러면은 먼저 대장주가 가고 혹은 이슈가 붙고 그러면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을 이슈 찾아보면 별거 없어요. 그냥 뭐 리오프닝에 대한 뭐 아니면은 뭐 판호, 판권 뭐 이런 거 이제 받아가지고 움직인다고 하는 뭐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뭐 그런 건데 그럼 과거에는 없었습니까? 작년에는 없었어요? 작년에도 있었거든요. 똑같은 기사, 똑같은 내용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장이 안 좋아서 계속 떨어졌고 지금은 장이 좋아서 계속 올라가고 있을 뿐. 그래서 떨어졌다가 지금 대부분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넥슨 게임즈처럼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쪽에 그 영상 콘텐츠 쪽에서도 CJENM이라고 이렇게 전고점을 뚫으면서 올라가죠. 지금 시장의 특징들이 이래요. 바닥에 있다가 땅굴 파고 이렇게 떨어지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게 땅굴 떨어지는 땅굴로 계속 이게 뚫겨 계속 내려가는 그런 장은 끝났고 바닥에서 가만히 있다 이슈 만들어지면 올라가고 그리고 딱히 올라가는 이유가 없어도 그냥 올라가요. 왜냐면 제가 올라가니까 지도 따라가고 쟤도 따라가고 얘도 따라가고 그러고 있고 지금 하이브도 많이 올라왔는데 뭐 계속 올라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영상 콘텐츠들도 흐름들이 나쁘지는 않으나 워낙 저쪽에 있는 통신장비, 도시가스, 로봇 관련주, 뭐 비철금속 오늘 이쪽 애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매기를 뺏겨서 그런데 얘네들도 지금 빠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영상 콘텐츠 게임주들도 다 플러스권역에 있는 종목들이 많고요. 심하게 뭐 이렇게 뭐 그 차트를 깨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애들은 거의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바닥에 딱 이렇게 튀는 흐름들 위주로의 지금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어제 화장품주들도 어제 떨어져가지고 계속 떨어진다 봤더니 오늘 그대로 다시 또 올리고 있고 하여튼 그러고 있는 지금 시장이라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도 그냥 편안하게 그냥 냅두면은 지금 시장이 그래서 그래요. 뭐 종목이 좋고 안 좋고에 따라 떠나서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심심하면은 위쪽 방향으로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인 대성산업으로 가겠습니다. 대성산업. 자 대성산업 아침에 잠깐 확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밀려 있는 상황인데 시가총액은 1,886억짜리. 4,370원. 자, 천냥봉이죠. 매수 공략 가능합니다. 물론 샀는데 더 밀릴 수 있어요. 근데 뭐 밀려봤자 이렇게 떠 있는 거에 비하면은 양반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4,370원. 일단은 고점을 돌파를 하려면 좀 더 거래량이 좀 더 필요하겠죠. 로봇 관련주 예를 들자면 뭐 솔트록스 같은 경우는 섹터는 틀이지만 얘는 너무 많이 갔잖아요. 바닥에서 280% 나갔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도 비싼 돈 주고 지금 사겠다라는 사람들이 지금 널렸어요. 왜냐면 계속 올라가니까. 로봇 관련주, 챗봇 관련주가 대단하다 그러니까 계속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올라갈 때 메타버스 기억나십니까? 메타버스도 과거에서 그렇게 많이 올라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고점에서 물리고 1년, 2년 지나니까 마이너스 60%, 70%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했죠. 그러니까 떠 있는 상태에서 또 물릴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하면 안 되는 거고 많이 안 올라간 뭐 유진 로봇 같은 경우 이거 다 따져보면 그렇게 크게 그 챗봇하고는 그렇게 많이 얽혀있지는 않거든요. 기껏 해봐야 얘네들 뭐 되게 단순한 그런 이제 로봇 위주로의 이제 걔네들인데 근데 지금 바닥에서 이것도 덜 갔다고 이렇게 튀잖아요. 지금 순환매로 그러니까 아직 덜 움직인 것들을 찾듯이 자 가스 관련주도 마찬가지예요. 대성에너지. 대성에너지는 오늘 거의 뭐 22% 정도 급등을 했죠. GSA도 18% 급등을 했죠. 이미 들어가기엔 좀 늦었습니다. 좀 더 조정받으면 살면 모를까.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애들을 쫓아가지 말고 좀 덜 올라간 대성산업. 만만하잖아요. 들어가도 뭐 물려봤자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 아까 전에 이렇게 있던 애가 이렇게 생긴 게 아까 전에 넥슨게임즈. 그래서 아까 넥슨게임즈를 얘기했던 건데 이렇게 패턴주예요. 패턴주. 바닥에서 움직인 게 크게 없는 것들. 이런 걸 들어갔을 때에서의 장점은 뭐니 뭐니 해도 떨어져도 크게 깨지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만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성산업 같은 경우를 이제 저점 매수해 놓고 기다려보면 시장의 지금 흐름이 이렇게 바닥인 종목들을 계속 우측 상방으로 계속 위로 올려갔다 놓으니까 매매에서 먹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 지금 이슈가 가스가 지금 가스 가격 때문에 지금 다들 이슈가 지금 그래도 에너지 관련주 쪽으로 갑자기 몰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의 표육 종목으로 대성산업 천냥봉 종목이니까 저점 라인을 잘 보고 일단 4,370원 말씀을 드렸는데 싸게 사면은 일단 좋은 종목이니까 오늘의 표육 종목 대성산업이었습니다. 네, 지금 에너지 관련주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 관련주들 대부분 순환하고 있는 종목들 가운데 그 안에서 바닥에 있는 종목인 대성산업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인 대성산업, 이 매수가는 4,370원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으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보십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현대에너지솔루션. 한글이 잘 안 눌려서 잠깐만요. 코드 번호가 어떻게 되죠? 왼쪽에 있는 컴퓨터로 있네요. 현대 에너지 솔루션 322000. 자, 나왔습니다. 자, 현대 에너지 솔루션. 매수 가격하고 비중 어떻게 되신다고요? 59,500원에. 59,500원이요? 예. 네. 50%요. 비중은 50%. 자, 만약 이거를 작년에 물어보셨다 그러면은 작년에는 장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제가 안 좋은 얘기를 계속했을 거예요. 이거를 59,500원에 갖고 있으면은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도 모르고 이게 뭐 45,000원에 내려갈지 40,000원에 내려갈지 모르니까 일단 반등 줄 때 뭐 현금을 만들어라 뭐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작년장은 이제 하락장은 끝났거든요. 네. 지금은 반등장이고요. 시장도 그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작년의 모습하고 지금의 모습은 틀린 겁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이미 막 집이 막 불타고 있어요. 불타고 있고 막 집이 무너질 것 같아. 그럼 위험하다로 얘기를 하지만 이미 다 불탄 다음에 다 끝났고 불이 꺼졌어요. 그럼 거기서 위험하다는 얘기는 뭐 여기서는 뭐 불이 더 탄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위험한 상황은 끝나버렸고요. 지수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이제 버티고 갖고 있으면 수익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얘도 여기를 지금 저점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를 박스권을 둔 다음에 일단 55,000원을 시도를 하겠죠. 네. 55,000원을 1차로 시도를 하고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이면 60,000원까지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한 55,000원 갔을 때 다시 질문 주시고요. 60,000원 정도 가게 되면 이제 수익으로 바뀌게 되면 그때는 한번 팔았다가 다시 또 싸게 다시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목표치는 한 60,000원 정도로 보시고 보유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도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복 많이 감사합니다. 받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잘 보시면 올해는 작년하고 틀리다 그랬어요, 그렇죠? 올해는 네네. 분명히 복수할 수 있는 장이고 반등이 나오는 장이기 때문에 작년하고 이렇게 막 틀려요. 그러니까 작년처럼 막 공포의 장은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방송 보셔가지고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면 종목들이 이제 반등주로 올라올 건데 자 어떤 종목이 고민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원티드랩. 원티드랩. 18,000원에 20%. 18,000원에 20%. 네, 한 달 전에 상담을 받으셨거든요. 네. 그때 15,000원 올라오면 전화 주시라고 해갖고요. 15,000 근처로 올라왔네요. 예예예. 예, 예. 한 달 전이니까 12월 달쯤에 전화 주셨다는 얘기죠? 예예예. 예, 예. 사실 그때는 이게 언제쯤 올라갈까 기약이 없고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근데 내년장에서 어쨌든 박스권장이고 이제 반등 줄 수 있으니까 한번 기다려보는 그런 느낌으로 얘기했던 건데요. 예예. 예. 올해 장세에서는 확실하게 희망이 확실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요? 18,000원으로 갈 수 있는 희망이 확실히 생겼어요. 네. 그래갖고 자 차트를 보면은 뭐 시가총액은 1,300억밖에 되지를 않고 이제 소프트웨어로 좀 되어 있는데 일단 밑에서 거래가 지금 실린 게 일단 좋아 보이고요. 네. 이건 추가 매수 되겠는데요? 추가 매수를 해도 된다고요? 네, 추가 매수도 되는 차트로 바뀌었어요 지금. 최대 주주가 별로 그렇게 많이 비중이 없는 게 조금 별로지긴 하지만. 네. 실적은 되게 좋네요. 재작년에 흑자전환하고 작년에서도 단기 순이익이 계속 꾸준히 느는데요, 얘네들은? 원티드랩. 일단 회사도 괜찮고, 뭐 망할 일은 없을 것 같고, 네트워크, 라이브 커머리, 커리어 플랫폼, 조직 인사관리 서비스 제공, 무슨 솔루션. 뭐 사실 뭐 지금 시장, 얘도 보면 인공지능이거든요, 지금. 인공지능 네. AI를 뭐 개발한다 이러는데 지금 뭐 그냥 뭐 여기저기 그냥 뭐 소프트 하는 애들은 다 자기가 인공지능이라 그러는데 사실 가릴 필요는 있어요. 왜냐면은 청소기 만드는 애들하고 진짜로 막 사람하고 대화하고 하는 그런 인공지능하고 분명히 다르거든요. 네. 그런 거하고는 틀린데 인공지능이라는 게 사실 되게 단순하게 따지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강아지 로봇 손 내놔. 그러면 손 내놓고 그것도 인공지능이라 그러잖아요. 네. 사고는 못 해요. 본인이 생각을 하거나 뭐 본인이 뭐 돌아다니면서 뭘 하거나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 강아지 로봇 같은 경우도 그냥 단순한 네네. 인공지능이 있는 반면에 정말로 고차원적 인공지능인데 그거 이거와 상관없이 지금은 테마가 그냥 꿈을 얹고 지금 막 올라가는데 물론 얘가 어느 정도의 그 인공지능의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 다른 애들 200% 올라갔는데 안 움직인 거 봐서는 엄청나게 고차원적인 인공지능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인공지능 뭐를 개발한다 아까 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정도에서 아무리 못해도 그 18,000원까지는 그래도 이번 타이밍에서 그리고 지금은 종목들이 바닥에 있다가 종목 같지도 않은 이상한 애들 있잖아요, 막 잡주들. 네. 그런 애들도 급등하는 지금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얘도 오히려 개인들한테 많이 노출돼 있는 막 삼성전자급과 뭐 이름과 비슷한 뭐 그런 정도 네임밸류를 가지고 있었다라면 움직이기가 어렵지만 뭐 개인 투자자들이 원티드랩을 아는 사람들이 알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숨겨져 있는 종목들은 움직이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타이밍에서는 수익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 물론 한 30% 넘게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종목들이 뭐 30% 올라가는 게 계속 속출하고 있으니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뭐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돈이 네. 없으면 그냥 가만히 냅두셔도 되고 네. 그렇게 해서 일단 15,000원 돌파는 안 되지만 한 17,000원쯤 왔을 때에서 질문 주시고 뭐 네. 전화 통화가 안 되더라도 뭐 2만 원 근처까지 수익이 날 때까지 그냥 계속 한 두 달 정도까지는 냅두셔도 될 것 같아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자, 다음은 자, 문자로 가겠습니다. 자, 카카오 카카오 65,000원에 30%. 뭐 사신 지 얼마 안 되셨는지 아니면 기존에 물렸던지는 잘은 모르겠으나 최근에 샀다면 고점에서 사신 거고 이전에 물렸으면 이제 다 올라온 건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예탁금도 계속 줄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이 은행 쪽으로 한 100조 정도로 옮겼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탁 자금들이 워낙 줄어들고 다 저쪽으로 빠지니까 세력들도
더 이상 뭐 빼봤자 개인들이 받아주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여기서 올려도 개인들은 계속 팔기 바쁩니다. 그러면 개인들을 꼬시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주가를 들어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안 떨어질 거예요, 이제는. 이제 안 떨어질 거고 여기서 이제 고점을 또 돌파해서 뭐 7만 원 가고 뭐 과거에서도 카카오 개인 투자들 왜 열광했냐면 이때 2017년도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간 게 이게 150%, 160%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열광을 하는 거예요. 바닥에서 160% 올라가니까 카카오가 2017년도. 그리고 나서 떨어지더니 또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여기서 요만큼 정말 요만큼 움직였는데 어떻게 됐어요? 100%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열광했는데 100% 올라간 것도 열광했는데 여기서 200%, 300%, 400%, 500%, 600%, 뭐 800%. 물론 바닥에 산 사람들이야 800%, 900% 먹었지만 중간에 산 사람들도 비싸게 들어갔는데 100%나 수익이 나니까 여기서 열광을 하고 다들 그냥 여기서 그냥 떼어 들어간 거죠.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60%, 70% 박살이 난 건데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바닥에 있다가 또 열광하게끔 만들 거예요. 그래 개인 투자자들이 또 비싸게 돈 주고 900% 올라간 자 또 살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 사람들은 이제는 이거를 갖고 있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서 이게 또다시 9만 원, 10만 원 올라갈 때 안 사면 되는 건데 역사가 반복된다 그랬죠. 바닥에 쎄는 안 사다가 꼭 9만 원, 10만 원 돼가지고 다들 열광할 때 꼭 거기서 들어갑니다. 저는 이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장이 어느 정도 정신을 차렸고 박스권 장이고 얘도 빠진 폭으로 따지자면 좀 빠진 게 지금 마이너스 73% 빠졌다가 지금 마이너스 60%까지 줄어든 것뿐이지 크게 올라간 게 아닙니다. 못해도 좀 더 올라가야죠. 그래서 일단 7만 원에서 7만 5천 원까지는 목표치가 나와 있으니까 N자형으로 그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일단은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 제이시스 메디칼. 지금 상승장도 아닌데요. 종목들은 상승장과 같은 느낌의 흐름들이 자주 나오죠. 얘도 지금 그런 건데. 9,300원에 5%. 근데 이제 돌파 매수를 하셨네. 자, 돌파 매수는 선수급 매매인데요. 손절 라인은 9,000원 잡아야 되는데 9,000원 잡자고 하니까 먹은 것도 없이 9,000원 깨지면은 손실로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수가 높으니까 여기서는 욕심이 나면은 절반을 팔고 나머지를 가져가면 되고 욕심이 없다. 그냥 이 정도 올라왔으면은 이 정도 수익률이면 좀 괜찮다. 단타니까 뭐 3에서 5% 먹었는데 이 정도면 나는 많이 먹은 것 같다 싶으면 그냥 팔면 됩니다 지금. 그래서 욕심이 나면 절반만 팔고 욕심이 안 나면 뭐 90%든 80%든 많이 팔아서 단타로 대응 완료를 마무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중간 시황을 듣고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으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던 대성산업 지금 시장의 흐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매수가로는 4,370원 잡아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4,370원 지나갑니다. 시장의 흐름과 함께 매수 포인트까지 잘 확인해 나가시면 더욱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양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확인해 보시면요. 오늘 시장 안에서 어제 이어서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이어집니다. 1,947억 원 매물을 담아내고 있는 반면에 개인과 기관 투자자 각각 1,271억 원, 632억 원의 매물을 출해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코스닥 상황도 이어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요,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냅니다. 493억 원의 매수세 보이고 있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각각 96억 원, 330억 원의 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 안에서 에너지 종목들 강력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대성에너지는
지금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중 기아와 현대차 같은 경우에 2%가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테슬라의 예상 외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당 종목들 강력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장의 흐름 지수로 확인해 보시면요. 지금 이 시각 양대 지수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 0.25% 상승하면서 2430선 든든하게 지켜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장 초반보다 상승폭이 커지면서 736선 지키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한 시장의 흐름 이정수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는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매도를 안 하고 있는데 코스피는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지수는 급락이 없어요. 급락을 할 수도 없고 외국인들이 지금 1월 2일서부터 매수를 들어왔는데 5조 정도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샀어요. 5조 정도를 뭐 1년치를 보고 5조를 산 게 아니고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5조를 들어왔다는 얘기죠. 일단 대형주의 흐름들도 괜찮고 제가 아까 전에 상담을 했던 내용들도 보면은 제가 작년에서 물어봤으면은 안 좋게 얘기했을 텐데 지금 물어보니까 다 좋게 얘기를 하죠. 갖고 있으면 웬만하면 올라간다. 지금 장이 그래요. 근데 사실 이런 장은 시장에서도 다들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이거는 작년 얘기입니다. 1월 효과라 그러죠. 그래서 올해도 1월 효과가 올까 그랬는데 1월 효과 얘기가 사라졌다가 지금 만들어지는 게 이게 1월 효과거든요. 1월 효과는 뭐냐면 1월 달에 연초장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종목들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가고 역배열해서 움직이고 그리고 딱히 이유 없이도 움직이고 그래서 너 왜 움직이니? 라고 물어보면 몰라 그냥 가. 이게 지금 1월 효과거든요. 그 이유 없이 올라가는 걸 그래서 왜 하필이면 1월 효과라 그러겠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1월이니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1월 효과 같은 흐름으로 지금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체감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주 정상이에요. 과거의 1월 효과도요. 항상 이랬습니다. 개인들이 체감이 있는 상태에서 1월 효과가 있었다? 저는 그런 거 본 적 없어요. 거의 그렇게 안 나옵니다. 1월 효과가 이렇게 나오면서 먼저 잡주들이 움직여요. 아주 예전에 한 10년 전인가 15년 전에 그때 당시도 1월 효과가 제가 처음 봤을 때에서 1월 효과가 어떻게 왔냐면 정말 암흑기에 정말 추운 겨울이었는데 종목들이 움직이는 게 없었어요. 몇 년 동안 안 움직이다가 갑자기 연희정보통신 지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없을 건데 연희정보통신이라는 종목이 그때 있었는데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거래도 없어요. 막 급등을 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급등하더니 다른 애들도 급등하더니 뭐가 급등하더니 막 그러면서 이제는 다 급등을 하는 뭐 이제 그런 게 제 기억 속에 있는데 그래서 올라갈 때는 딱히 이유가 없어요. 올라갈 때는 막 급등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선 순환매가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마저도 이제 움직이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그냥 매집이 돼 있거나 개인들이 잘 많이 달라붙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 먼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막 뭐가 막 로봇주가 급등을 하고 뭐가 급등을 하고 막 그래도 체감이 아직 없는 겁니다. 이건 아주 정상적인 흐름인 거고요. 개인들이 모두 다 체감이 좋다? 그럼 거의 상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고 계속 그 개인 투자자들이 별로 가지고 있지 않는 종목들 위주로 먼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이제 순환매가 이제 보편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도 오게 될 겁니다. 아마 그때가 아마 끝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지금은 계속 순환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고 지금 코스피, 코스닥 계속 견고하게 잘 버텨주고 있고 아마 지금 며칠째 우리나라가 올라갔으니까 뭐 조정은 받을 수 있죠. 근데 조정받는다고 이렇게 심각하게 막 급락하고 막 폭락하는 흐름은 안 나올 겁니다. 조정 살짝 준 다음에 또 올라가고 또 조정 준 다음에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작년 장하고는 틀려요. 계속 순환매를 누리시면 되고 바닥의 종목들 갖고 있다 보면 뭐 솔트룩스처럼 뭐 100% 200% 그거는 좀 어렵지만 세바스 AI처럼 200% 300% 올라가는 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지금에서 종목들 웬만한 애들 바닥에 있는 애들 작년에 70% 80% 빠졌던 애들 50% 빠졌던 애들 1, 20% 올라가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희망은 가지고 주식에서 지금은 잘 버티면 1, 20% 정도는 다들 웬만하면은 아니 빠진 게 이만큼 큰데 안 빠졌으면 제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근데 작년에 50% 이상 빠진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50% 빠진 종목이 본전 복구 되려면 100%가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뭐 100%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빠졌으니까 1, 20%는 대부분 다 기본적으로 반등을 줄 거고
30-40% 정도는 반등을 줘야 돼요. 최저점 대비 30-40% 정도는 반등을 줘야 되는데 그것도 반등이 없는 애들은 이제 곧 올라갈 거니까 잘 견디면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상담으로 다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디로보틱스요. 디독스? 네, 디로보틱스. 아, 디로보틱스. 예. 자, 로봇 관련주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아, 9,257원에 50 아니 9,000. 그렇죠. 안 맞아요. 50%. 50%시고 9,200. 9,257원. 네. 알겠습니다. 자, 차트 볼게요. 네. 이게 로봇 관련주가 뭐 지금에서도 이슈가 되지만 사실 과거에서도 로봇 관련주 이슈가 된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이슈 있을 때 따라 들어가셨죠?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올라간 상태. 그때도 아마 이때쯤 사신 것 같은데 이때 아니면 이때인데 작년 3월 달 혹은 작년에 작년 3월 달 아니면 6월 달에 사신 것 같거든요. 네. 그때도 뭐 자율주행 해가지고 로봇 관련주가 이슈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바닥 대비 막 30% 36% 올라갈 때 공략을 하다가 물리고 고생하다가 이제 다시 좀 올라가는 수준인데 근데 이제 이 로봇 관련주들의 그 난이도가 지금 나오는 이슈의 그 난이도와 한참 못 미치거든요.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내용을 살펴보니까 자율주행과 의료 재활 분야를 대비한 종합 로봇 기업으로 변화 중. 그러니까 글로벌 진공 로봇 전문 기업에서 뭐 하여튼간 그런 쪽으로 무슨 장비, 뭐 진공 로봇 분야, 뭐 스마트 팩토리, 주행 로봇.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개발 중에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엄청나게 뭐 지금 시장에서 뭐 선도하고 있거나 이런 것 같은 느낌은 안 들고 왜냐면 회사가 지금 적자예요. 그렇죠? 뭐가 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기대감이 움직인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그리고 제가 과거에서 로봇 관련 쭉 보니까 그냥 집에서 쓰고 있는 그 로봇 청소기 있죠? 그 정도 수준이거나 아니면은 뭐 산업에서 쓰는 거 있는 것도 그냥 물건 정도 이렇게 움직여 주고 있는 좀 답답한 로봇, 그러니까 속도도 느리고 그렇게 쓸모가 있지 않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로봇이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로봇만 두고 봤을 때서는 현대차가 인수한 그 기업이거나 아니면은 삼성전자 정도까지는 제가 오케이 뭐 이 정도는 하겠는데 나머지 기업들은 그렇게 기술 수준이 글로벌 기업에 대비를 했을 때에선 삼참 제가 봤을 때는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기대감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움직이는 이 로봇 관련주들도 챗봇 관련주 해가지고 인터넷에서 많이 최근 한 달 전에 이슈가 많이 됐었었는데 사람하고 대화를 합니다. 얘네들이. 뭔가 질문을 하면 대화를 하고 예를 들어서 나 저기 뭐냐 생물학 그 레포터 좀 써줘. 주제는 뭐 인간과 뭐 진화야. 뭐 그러면은 알아서 걔가 막 만들어줘요. 그래서 막 레포터 다 뽑아내고 숙제도 다 해주고 막 이런 수준으로 얘네들이 그 창조적으로 뭔가를 이제 약간 그런 수준의 지금 이슈가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뭐 12조를 뭐 투자를 한다니 구글이 그거에 대해서 36조의 가치가 있느니 이런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는 건데 그거하고 얘네들하고는 엄연히 따지면 틀린 거예요. 틀린 건데 그냥 이슈에 붙여서 테마라는 거는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또 그냥 가기도 하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얘가 챗봇 관련주하고는 제가 볼 때는 상관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수익 날 때 팔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도 안 움직이다가 이제 오늘 순환매가 나오면서 움직이는 거니까 한 9,000원에서 9,500원 사이로 수익이 나면 팔아주시는 게 좋아요. 네. 알겠죠? 복귀효과까지 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수익이 나면은 이유는 충분히 설명해 드렸어요. 지금 이슈로 움직이는 챗봇 관련주,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사람하고 대화하는 그런 인공지능하고는 얘하고는 별로 그렇게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런 쪽으로 갈아타야 할까요? 아, 일단 수익 나면 일단 먼저 팔고 나서 다시 질문 주세요. 아, 예. 아셨죠? 네, 알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이번에도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일진 머트리얼즈요. 무슨 머트리얼즈요? 네. 일진? 네, 일진 머트리얼즈. 일진 머트리얼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98,900원에 10%입니다. 98,900원에 10%면 물타기 하신 거네요, 그렇죠? 딱 보니까. 네, 예, 물타기하고 오래됐어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이게 10만 원 깨질 때에서 98,000 일단 900원 매수 가격도 애매하고. 그 전에 한번 잘 하고 나왔다가 다시 샀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요. 일단은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을 줄 텐데. 네. 장이 지금 돌아서고는 있다고 하지만 상승장이 아니라서 이게 10만 원 근처까지는 그렇게 쉬운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예. 지금 보이는 건 한 7만 원까지는 가능해 보이거든요. 물 탈 필요 없겠죠? 이미 물 많이는 안 타셨네. 10%밖에 예, 안 계시네. 퍼센트가 얼마 안 돼서 조금 버텨서 빠져나올까. 아니면 오늘 아침에 무슨 뉴스가 있던데 어디랑 합병 뭐 인수 뭐 이런 뉴스가 있던데 그것도 믿으면 안 되나요? 그게 인수 합병이 확실하게 될 거라고 되면은 벌써 7만 원, 8만 원 갔을 텐데 거래량도 그렇지. 아무 흔적도 없다 보니 흔적이 없잖아요. 지금 거래도 없어요, 지금. 그치, 벌써 별로 믿음직스럽지가 않아서요. 일단은 뉴스가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과거서부터 있었던 이슈인데 네. 그 이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대감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예, 예. 왜냐면 그게 새로운 이슈거나 뭔가 그게 진짜였다면 지금 거래가 벌써 실리면서 벌써 20% 30% 상한가가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한 얼마 선에서 그냥 빠져나올까요? 일단 추가 매수가 되기는 되는데 이게 대중주란 말이에요.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대중주가 급등하는 게 아니고 은근슬쩍 예를 들어서 인피니티 헬스케어 한 10년 전에는 대중주였거든요. 10년 전에는 헬스케어 관련주들도 사람들이 되게 많이 공략을 했던 종목인데 하도 안 움직이고 하도 맨날 떨어지니까 이게 10년 전에서 여기서는 대중주였거든요. 2010년도, 2011년도는 굉장히 인기 있었던 지금의 일진 머티리얼 정도 급의 인기 있던 종목이었어요. 근데 맨날 떨어지고 맨날 고생을 주니까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어떻게 돼요? 잘 가죠?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을 실망을 시켰던 그런 대중주가 아닌 그런 쪽에서 움직임들이 좀 잘 나옵니다. 그러면 그래서 뭐 최근에 움직이는 거 로봇 관련주들도 작년에서 그렇게 고생시키더니 이제 움직이고 메타버스도 그렇고 게임주도 지금 그런 편이죠. 그래서 네. 추가 매수할 거면 차라리 다른 쪽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얘도 네. 가능은 한데 일단 7만 원 정도까지만 보세요. 추가 매수하실 거면. 아 그래요? 응, 그 정도까지만. 갖다 그때 가서 좀 손질 보고 팍 나오는 게 낫겠네요. 별로 비중도 그러니까 차트는 크지 나쁘진 않은데 일단 거래량이라든지 지금 이건 시가총액이 작지도 않아요. 2조 8천억짜리예요. 네네. 근데 지금처럼 움직일 때는 개별주들 중소형주 좀 잘 움직입니다. 시가총액이 좀 작은 애들. 네. 그러니까 2,800억짜리가 잘 움직이지 2조 8천억짜리는 그렇게 가볍게 움직이진 않아요. 지금 장에서. 네. 그래서 그냥 적당히 7만 원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늘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제주 맥주. 자 지금 뭐 맥주, 뭐 막걸리, 뭐 가격 다 올린다고 하는 것 같았는데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가고 있죠. 3,349원. 거기까지는 어렵겠는데요. 쉽게는 못 갈 것 같고 지금에서 올라오면은 2,000원까지는 보이죠. 이렇게 N자형으로 올라오면 2,000원까지는 보이고 거기서 한 발 더 세게 움직인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걸리겠죠. 그러니까 2,300원 왔을 때에서부터 뭔가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를 뚫어야지만 매수했던 가격대가 조정을 받더라도 갈 수 있지. 지금 자리에서는 그냥 갖고 있는 게 낫습니다. 뭐 손절은 불가능하고요. 지금 이 정도 떨어졌으니까 가지고 있어야죠. 뭐. 근데 너무 많이 올라가야 되니까 지금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114%가 올라가야 됩니다. 14% 올라가는 정도 수준이면은 아유 그 정도면은 무조건 수익 납니다. 괜찮아요. 뭐 14% 올라가는 거 뭐 요즘에 종목도 20% 30% 다 올라가는데 14% 못 올라가겠어요라고 얘기할 텐데 그러니까 14% 정도 수준이면 여기서
요 정도. 1780원 정도 올라가면 14%거든요. 엊그저께 왔던 정도. 그 정도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는데 114%는 지금 시장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렇게 쉬운 자리는 아니에요. 이게 솔트룩스처럼 셀바스 AI처럼 뭔가 종목들이 큰 뭔가 이슈를 타야 됩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일단 길게 보세요.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2,000원 돌파가 되고 한 2,500원쯤 왔을 때 그때 다시 한 번 더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보유는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다 도와드렸고요. 자, 오늘 목요일인데 시장은 여전히 좋습니다. 근데 개인들은 아직 체감이 떨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순환매는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종목들 계속 궁금한 게 있으면 이렇게 상담을 받으면서 해결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작년하고는 틀린 장이라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장은 좋아졌고 이 추세의 흐름은 계속 이어질 거니까 더 참고 기다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